안녕하세요. 보람매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인형 가구 DIY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 첫 번째로 저는 6일돌용 사이즈 의자 같아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미니어처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사온 상품 중에 하나예요. 비닐도 안 뜯은 채로 시간이 꽤 지나버렸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어? 이게 다네요? 생각보다 의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왠지 이거 6일돌이 아니라 5x71 정도 사이즈 같은데. 이게 접착제처럼 보이거든요.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진 않고 휘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해요. 순간접착제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쿠션을 만드는 것 같고. 설명서가 있군요. 와, 내용물보다 설명서가 더 두껍고 부피가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쿠션의 그 패턴이었네요. 요대로 자르라는. 이게 목공용 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르는데 엄청 걸리는군요. 그 다음 이 아이들. 얘네 잘 안 붙는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완전히 마르면 이날 붙이기로 하고. 자, 방석 패턴 이걸 대고 뭐든지 사고 바로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끼다 똥됐어. 요면 테이프 붙이고 그림으로 보면은 혹시 이렇게 잘라주라는 건가? 이 시접이 너무 많이 남는데. 아, 안 돼, 쓰러지지 마. 시접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잘라줬습니다. 쿠션이 됐는데 너무 종이접기처럼 한 건가? 그리고 짧은 아이들을 이쪽에 붙이고. 양쪽 고정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굵은 쪽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어머야. 원래 이거고. 방향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찔끔. 응? 좀 길어 보이는데? 이게 아닌가? 이쪽은 더 짧은 거 같은데? 약간 벌어지는 이게 맞는 건가? 안 돼. 진짜. 이렇게 한참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겠죠? 근데 뭔가 모양이 좀 삐딱해 보이는데. 간격이. 이거 간격을 맞게 다시 잘라야 되는 건가요? 사실 여기 밑에도 좀 너무 길어 보이는데. 이러지 마. 차라리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치를 해줘야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벌어져서 이거 좀 휘어야 되는 건가? 이 정도에 부러지다니. 살짝만 휘려고 한 건데. 망했다. 한 5mm 정도 차이 나는데 얘네를 그러면 너를 잘라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추 맞는군. 안돼, 너도 벌어지지 마. 그러면 얘를 붙여주겠어요. 이게 DIY 제품들이 100% 완벽한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발견하면 수정을 해야겠네요. 부러졌던 자리 감쪽같이 붙어라.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도 이걸로 붙여줍시다. 네, 이렇게 미니어처 의자를 완성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게 화면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좀 조잡해요. 그리고 만지지 말고 잘 굳혀줘야 완전히 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만 움직여도 자꾸 어긋나 버려서 자꾸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야, 완성했습니다.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걸 시작한 건데 다음번에 벌써 걱정되네요. 그래도 하다 보면 좀 늘겠죠? 네, 다음번 DIY 제품 조립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Subscribe, 구독, like, 좋아요, comment, 댓글! 조심조심. 오. 이야. 잘 말라라, 이제. 더워.